안녕하세요. 골드만삭스입니다. 오늘은 노동운동가인 김진숙과 한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둘다 여자죠. 노동운동가 김진숙은 1960년생이니까 지금 61살이 되겠습니다.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면서 18살 때부터 보세공장의 시다. 뭐, 그 다음에 이제 신문 배달, 우유, 배달, 뭐 시내버스 안내양 이렇게 이런 막일을 많이 하면서 한 노동운동가가 되겠습니다. 1981년에 21살 때 대한조선공사, 지금의 이제 한진중공업이죠.의 최초의 여성 용접사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. 1986년 26살 때 노조의 대의원에 당선이 돼서 노조의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들이니까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활동 안 하고 회사 측하고 붙어서 뭐 돈을 먹든지 뭐 무슨 뭘 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노조원들을 오히려 탄압을 하는 게 노조 집행부다라는 그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를 했다가 부산 경찰국의 대공 분실 간첩 혐의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뭐 세게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 대공분실에 가서 고문을 받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고문만 받은 게 아니라 징계가 되고 해고가 되게 되겠습니다. 2010년에 50살이 되었을 때 경영이 악화된 한진중공업의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한진중공업이 희망퇴직을 시키자 2011년 1월 6일 날 한진중공업의 85호 클레인에 올라가서 309일 동안, 거의 1년 동안 클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다가 겨우 이제 11월에 노사 합의가 돼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. 2020년 60살 때 연내 매각을 목표로 인력을 감축을 하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복직 투쟁을 하게 되겠습니다. 1969년에 당시에 반도 상사, LG 상사는 일당이 120원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롯데제과는 일당이 100원이고, 그러니까 이제 반도 상사, LG 상사가 조건이 좋은 거죠. 20원, 100원 대 120원, 20원이 더 많이 주니까 하는 임금도 많이 주고, 또 반도 상사는 기숙사도 있고, 그런 종업원 4천 명의 대기업입니다. 주종은 이제 가발 상사를 주로 했었는데. 이 기숙사가 반도상사, LG 상사의 기숙사는 한 방에 10명이나 15명씩 총 8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는 그나마 물이 새고 뭐좀그 환경은 열악하더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숙사가 있었다 이거죠. 딴 데는 기숙사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. 하지만은 반도상사는 가발 수출 호황으로 잔업이나 철야가 많고 일이 많은 거죠. 여자 노동자들을 도둑년으로 보고 퇴근 시에 이제 뭐 몸검사를 다 하죠. 뭐 훔쳐가나 밖으로 나가나 해서 몸검사를 하는 검진 때문에 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. 그 이제 검사 받으려고 몸검사 몸에 뭐 숨기고 훔쳐가는 거 있네. 1973년에 산업선교회는 21살의 여자 한수님 등 26명을 3개월 과정에 부평 지역 여성 지도자 교육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. 당시에 이화여대를 막 졸업한 훈련 책임자인 최영희 씨가 말합니다. 이 최영희 씨는 18대 국회의원을 했죠. 이 최영희가 말하기를 근로 조건 개선은 한 번에 이룰 수가 없다. 지속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이 농성 파업을 하던 이 한수님은 이제 그 노조 활동을 한 거죠. 이 한수님이가 그 반도 상사에서 한수님은 중앙정보부에 압송이 돼서 남산에 가서 고문을 받게 되겠습니다. 이그 노조 활동을 한 한수님 배후에 산업선교회와 이 노조를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보부가 이 한수님을 이제 그 꼬십니다. 회유를 해서 그녀는 1974년에 석방이 된 후에 변심을 해서 산업선교회를 비난하는 강연이라든가 글쓰기에 앞장을 서게 되겠습니다. 산업선교회가 대립을 하는 거죠. 이 한수님의 그 노조가 중앙정보부는 반도 상사, LG 상사 대표인 구자승 등
이사 전원, 이사 전원의 시정 방안을 받아놓게 되겠습니다. 그 당시에 반도상사 이사 전원이라는 거는 1969년에 LG그룹의 총수가 된 구자경, 그 다음에 구자경의 동생인 구자두, 그 다음에 이제 창업자인 구인의 동생인 구철회, 그 다음에 이제 구정회,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돈인 허준거, 이런 사람들이 다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. 이들의 이제 시정 방안을 받아놓은 게 이제 중앙정보가 되겠습니다. 반도상사는 노조가 출범을 하자 부산에서 데리고 온 비노조원으로 만든 봉선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노조를 방해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. 중앙정보부는 반도상사에 압력을 넣어서 봉선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를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노조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. 산업선교회는 권력층과 타협을 안 하고 이 회사와 극한 대결을 하는 것을 택하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